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에이조에서 나온 최신 EX4라고 하는 칼리브레이터 센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에이조에서 나오는 이 센서는요, 에이조에서 자체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OEM 형태로 생산이 되어서 포함됩니다. 에이조에서 나오는 모니터군 중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 칼라엣지 시리즈 중에서 CS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위해서 에이조가 이제 센서를 판매하는 건데요. 이 센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칼라의 X라이트 X 센서를 OEM으로 받아서 칼라 내비게이터 7의 전용으로 작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EX3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더가 새로운 센서를 내놓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ES4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박스나 형태는 에이조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EX3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에이조가 보통 박스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제 재생 종이를 이용한 박스를 최소한의 그 폐기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들어 있고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센서를 제가 한번 뜯어봤던 거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 요 비닐 안에 센서가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실리카겔이 들어 있습니다. 센서는 습도와 온도에 되게 민감한 그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보관할 때는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습도가 올라가지 않는 공간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런 비닐로 밀봉되어 있는 이런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센서의 모양은 스파이더 X와 거의 동일합니다. 뭐 거의라고 해봐야 뭐 요 로고 정도 바뀐 게 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조도계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수강부여서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데이터 칼라에서 나오는 스파이더 X 센서도 최근에 요 렌즈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센서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이쪽은 요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이자 얘를 걸었을 때 무게추의 역할을 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묶을 수 있는 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포장을 하거나 보관할 때는 바로 요 비닐 안에 넣으세요. 센서를 밀봉을 시켜서 파손이 되지 않게 보호용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넣은 상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 구성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박스가 좀 큰 편이에요. 요 제품은 일반 모니터에서는 작동되지 않아요. 칼라 내비게이터 7 전용이고 칼라 내비게이터 7을 작동하려면 칼라 엣지 시리즈를 가지고 있으셔야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오픈박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